오케이, 무슨 말씀입니다. 신형 5.5 세대 플러스입니다. 5.5 세대에서 신형입니다. 자, 보시면은 히트싱크 깔끔하게 두 개 장착했고요. 삐삐도 장착했고,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요. 이게 이제 포인트긴 한데요. 신형으로 나온 이제 윌리 바가 아니에요. 얘는, 외건 링크가 되어 있고요. 외건 링크가 새로 나와가지고, 여러분들 참 잘 보시고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길다르게 생겨가지고요. 여기가 이게 잠깐 제껴지거든요. 제껴져서 꽂으면 각도가 있어요. 각도로 해가지고 합니다. 요거는 제가 나중에, 주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, 굉장히 두툼해가지고, 뭐, 부르지 않겠네요. 이거 휴지가 부러지거나 않습니다. 보통 이제 외관이 짧거든요? 여러분들 아시죠? 빨간 색깔이면 짧아가지고 각도가 안 나오는데 얘는 엄청 길어요. 이게 무엇이냐? 이게 길면은 큰 외관도 다 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 그 유모차 끌 때 이게 다 보이잖아요. 차 바로 앞에서 놓으면 어떻겠습니까? 그쵸? 그럼 이렇게 돼 보이잖아요. 차가. 그쵸? 옆으로 볼 때 이렇게 돼 버리면 넉넉해야 됩니다.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그 벨크로까지 다 드리는 제품이 있어요. 자, 중요 포인트는 사실, 외관이 아니라, 외관 링크가 아니라 사실 산데요. 외관 링크 사람 많으니까, 이거 좀 부탁하시고, 주행하시기 바라고요. 충전기는 하이브리드로 하셨습니다. 하이브리드로 업그레이드 하셨고, 하이브리드 하셨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하나 있죠. 자, 배터리. 자, 배터리는, 자, 믿고 쓰는 배터리 중에서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. 그 다음에 인기도 있고, 거의 한 만여 개 이상 팔렸던, 자, X8800, 바로 헬커 배터리입니다. 요거 여러분들 진짜 농담이라 1시간 반 주행하십니다. 1시간 반. 기본이 1시간이고요. 저번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2시간 하셨대요. 2시간. 근데 2시간은 아마 천천히 중간중간 쉰 것 같고요. 1시간 반 이상. 예, 무조건 1시간 이상에서 1시간 20, 30분은 만취한 상태에서 주행할 수 있으니까요. 재밌게 주행하시고요. 물론 이제 배터리는 이제 주행하겠다는 날이지만, 그래도 어마어마한 배터리와 함께 나왔습니다. 자, 마무리는 LED 키면서 할까요? LED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, 그런데 키시고요. 조종기는 저기 따로 있죠? LED 여기 딱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멋진 차량. 자, 아시아포 함께 하세요. 자, 신형. 최신형 서비스 되겠습니다. 최신형 5.5 플러스입니다. 거의. 오케이.